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. 핫도그 TV의 팩트 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는 군대 기다려주면 질리나요? 질릴 수도 있습니다.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못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에게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. 또한 안 질리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더 사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럼 반대로 제 여자친구가 군대를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에는 기다릴 수 있겠죠. 남자친구가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일 테니까 함께 버티면서 힘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2년 잘 참아줄 수도 있는 거고, 얘한테 2년이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또는 기다리다가 너무 외로운 찰나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못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부터인데, 군대를 남녀관계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. 다만 여자가 먼저 테스트를 치는 거죠. 여자가 묵묵히 인연을 기다려줬는데 남자가 변해버리면 거기까지인 남자인 거고, 기다린다 해놓고 다른 남자 만나서 차버리면 여자가 거기까지인 여자인 거예요. 변한 남자나 군대 간 남친 버린 여자나 어차피 비슷한 이유로 헤어질 사람이었던 거예요. 기다린 인연이란 시간은 너무 아깝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진 게 잘된 일인 거죠. 어떻게 보면 군대는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